야, 이거 정말. 저 있어요. 신원이가 저한테 장난칠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요. 사랑받는다기보다는 살아있음을 느끼겠죠. 제가 요즘에 네 효이 형을 자주 때려가지고 I still alive. 네. 아, 스틸은... 효이 형이 요즘에 네. 운동을 안 해서 팔뚝이 되게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한번 제 주먹을 혜택이 형 팔뚝과 한번 맞닿아 보고 싶어가지고 네. 항상 혜택이 형 팔뚝에 제 주먹을 이렇게 그렇죠 내리꽂거든요. 어제 어제 저희가 사실 그 연탄봉사인가요? 네. 네. 네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힘든 직업 자리가 있었어요. 그 연탄 쌓는 맞아요, 거. 맞아요. 쌓는 거. 장고 네, 우리 저기서 오늘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엉덩이가 등이랑 아 어쩐지 나 엉덩이가 네. 아프더라고. 저는 기분 되게 좋았어요. 보람차가지고 아, 네.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 아 근데 그 자리를 우리 신원이가 또 저를 위해서 마련해줘가지고 고마웠어요. 예, 그 네, 많은 분들 전 직원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네, 또 바람이 되게 해주셨죠. 어제 많이 불어가지고 네. 또 우리 후이 형 이제 또 한 살 먹었는데. 바람이 약할까봐 제 창고로 보내줬거든요. 네. 창고에서 연탄 좀 쌓으시라고 제 창고로 보내드렸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저와 있습니다. 네. 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본가에 잠깐 다녀왔는데 자고 아직 아침에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엄마가 오셔서 네. 자고 있는 저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지니까 살짝 깼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그 상태로 선잠을 계속 잤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유 또 우리도 해줘야겠네. 네, 미안하다. 엄마가 쓰다듬어 줄 때가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네요. 돈이 없어? 있죠. 또 이상한 말 하려고. 저 형구가 뽀뽀해 줄 때. 아 좋겠다. 그럼 없단 뜻 아니야? 없어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었어. 네, 거의 2018년 첫 뽀뽀를 우리 키노에게. 네 키노한테 받고 싶어요. 와.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그래도 안 볼 수 없죠. 안 볼 수 없어요. 뭐 그리고 네. 그 생각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아니야? 이제 여원 형이랑 새벽까지 이제 밤새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진솔한 얘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뽀뽀해! 뽀뽀해! 잘 들었습니다. 뽀뽀해! 제가 영상 평생 남아요, 이거.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럼 키노가 더니 형에게 이렇게 야! 미쳤다. 자, BGM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 뭐야? 뭔가 깜찍하게 뽀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니버스. 형은 진짜로 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형이. 팬분들도 뽀뽀하래요, 뽀뽀하래요, 지금. 맞아, 아, 뽀뽀해요, 빨리. 저 사랑받고 싶어서요. 와, 진짜. 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쵸. 진. 자, 이제 팬분들이 캡처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이게 저희끼리 뽀뽀를 하는 게 굉장히 그리웠어요. 아, 빨리 해요, 우리. 이제. 아니, 내가 왜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어. 펜타곤 연례 행사. 뽀뽀 펜타곤 연례 행사. 아니, 우리 시간이 지금 가고 있어요. 타임은 스티킹. 하자 하자. 한번 할게요. 시간은 금이야. 아! 어때 사람 보는 느낌이 드나요? 좀 싫다. 아 싫죠. 오늘부터 이거 제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아, 진짜 좋았어요. 저 올해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시작이 좋네요. 또 뭐?